세 번째 키워드인 심리 방역. 심리 방역은 뭐지? 우리 이런 방역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심리 방역은 약간 처음. 멘탈이 약해지니까 그거를 채워주는 건가요? 약간 그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건가? 근데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명상을 하면서 스트레스 좀 그러니까 옆에 약간 초가 켜 있고 명상을 하고. 표정도 약간 그 멍 때리는. 이거 원래 표정이에요. 이해하시니까 원래 표정이야. 일반적으로 이제 방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 방역을 얘기하죠. 이제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 방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트렌드 키워드로 이렇게 심리 방역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워낙에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신체적인 것만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맞아.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코로나 우울인 거죠. 이제는 이 확산도 너무 크게 돼 있고 너무 장기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무기력증을 느끼죠. 그리고 불안감도 심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 방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 아직도 그림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내 친구 지윤이. 저 회식이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요? 열심히 지금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지윤이도 혹시 그러면은 마지막 키워드와 관련이 있나요? 박지윤 씨도 이제 심리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심리 방역이 아니, 열심히가 아니라 위장 방역. 네. 저거는 살찌는 과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땐 사실은 먹는 걸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박지윤 씨는 지금 40년째 심리 방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 사실 되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멘탈이 마음이 약해서. 이런 디저트라든가 단맛 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한다라고 해서 컴포트 푸드라고 하죠. 컴포트 푸드를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로 음식으로 이게 방역이 심리 방역이 돼요? 아니 뭐 외식을 못해서 뭐 배달 어플 같은 데나 뭐 음식물 수요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음식에서 위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좀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너튜브 먹방도 조회수가 또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종의 소울푸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영혼을 위로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울해지기 쉬운 이런 시기에는 이런 심리 방역을 위한 컴포트 푸드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제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1월달 대비 3월달에 그 사탕이나 초콜릿 소비가 700% 이상 격증했다. 단골대 이상. 와. 700%가 늘어났어요? 네. 왜 우울하면 단골 땡기는 거잖아요. 진짜 스트레스가 많긴 많나 봐.